그건 있어도. 오늘 다짐을 어머니라고 바치겠습니다. 이제 태면 결론 한마디인데, 행복의 문 하나 바치면, 우리 자식에게 열린 지능의 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누가 봐주겠습니까? 담임들은 애들이 38이에요. 그럼 누가 봐줘요? 엄마, 아빠가 봐주죠. 얘에게 도대체 열린 지능의 문이 어디 있는지. 그래서 보고 패러디에서 지능의 문 하나가 다 지나가주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. 행복을 지능의 문을 바꿔서 시작! 지능의 문 하나가 지나가는 자유의 의미입니다. 그러나 우리 대의 가치들을 너무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않다. 왜 닫힌 문을 보냐? 우리 아이에게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을